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스러인 블랙티스. 아, 검은 이빨인가? 네. 와, 얘 그냥 불, 와우. 얘 무광 블랙스틸이래요. 와우. 빈티지 디스토션이래요. 아, 그치. 뭔가, 뭐, 디지털 디스토션 뭐 이러면 얘가 유광이어야 돼. 근데 지금 무광. 저 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볼륨 필터. 네.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솔로, 터보, 노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터보가 가운데 있어요. 네. 거의 뭐 터보를 많이 쓴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디스토션 양이고요. 오, 이 전체적으로 탐스라인은 예뻐, 예뻐. 얘 150, 160! 아이! 아이! 다시 할 거야. 150! 얍! 나잇! 140. 얘 140이지? 뭐지? 아, 150과 140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빈티지 디스토션, 블랙티스.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데이 탐의 송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톰 김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게 나왔죠? 네. 아, 오, 여기 내가 블루스, 블루지한 느낌의 연장선인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디스토션 나왔어요. 또 이름이 블랙 티스예요. 네, 빈티지 디스토션인데요. 와, 얘 우선 파워풀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빈티지 디스토션이니까 그런 그 깔끔하다기보다 좀 자갈 느낌이 약간 나는데 그걸 또 솔로, 터보, 노멀 세 가지 토글 세 가지 모드로 토글 스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즈와 그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볼륨 값 있고 여기에 필터 값이 있어요. 필터라면은 톤을 그렇죠, 얘기하는 톤 느낌이죠. 근데 필터라 그러면 그러니까 깎이는 거죠. 그치. 톤은 추가되는 건데 필터는 깎이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네. 얘를 이제 필터를 올리면요, 좀 더 가려져요. 좀 아, 맞아, 맞아. 필터가 더 걸리는 예. 거죠. 그래서 솔직히 렛츠나 뭐 퍼즈 느낌의 이런 필터를 많이 쓰는데, 예, 맞아요. 이 디스토션에 하니까 약간 좀 신선한 느낌이 있긴 해요. 있긴 해. 디스토션입니다. 한번 예.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에 갔고요. 예. 넘어갈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필터가 할 거야. 이제 필터 맥스예요. 필터 안 준 거. 이게 중간입니다. 요 굿. 되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토션이다 하면 네. 딱 이 소리 생각하잖아요. 예. 딱 그 느낌이에요. 예. 지금 토글 스위치 제가 중간에 뭐 급하게 내렸는데 노멀입니다. 예. 지금 노멀로 되어 있고 지금 필터 중간에 디스트 뭐 이 정도의 양에 우리 이 토글 스위치만 움직여서 사운드 예. 들어볼게요. 자, 솔로 갈까 맨 위에. 아. 네, 오, 좀 그리고 터보. 전체적으로 레벨 그 레인지가 쭉 올라가 있어요. 그쵸? 확 커지네. EQ 자체를 그냥 다 같이 올려놓은 것 같은. 네. 예, 엄청 이거 터보로 넣고 솔로는요. 약간의 그 미들. 중음만 좀 이렇게. 중음을 해서 좀 더 펀치감 있고 사운드도 좀 더 레벨이 높아진 느낌이고요. 노멀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디스토션 사운드. 네, 엄청 그 깔리는 디스토션, 예쁜 네. 디스토션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얘 디스토션이잖아요. 지금 계속 켜놓고 있어요. 노이즈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없네. 얘는 이거. 노이즈를 가장 최소화하는 회로 설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신경을 쓴 거예요, 얘네는. 와, 이거 팬더 기타인데? 팬더 기타인데 이거? 야. 이 정도 노이즈밖에 없어. 켜놓고 지금 디스트도 거의 12시 넘어갔어요, 지금. 없어요.
되게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엄청 신경 많이 썼죠. 되게 좋죠. 기타를 바꿔봐야 되겠는데. 험버커로 바뀌면 험버커로 뭐 갑니다. 험버커에 우리 마샬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러시죠. 마샬로 가면 뭐 걸출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댐핑이에요. 예. 노멀로 토그 스위치 났고요. 예. 네. 가볼까요? 예. 마샬. 지금부터 키우면 안 돼. 왜냐면 퍼즈인데. 오, 장난 아닌데. 필터 다 까볼까? 오. 지금 켰어요. 딜레이랑? 딜레이 켰어요. 딜레이. 와, 좋다 이거. 와. 완전 좋은데요? 이거는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65,000원? 또? 네. 뭐 이 사람들 뭐나 뭐? 65,000원. 그러니까 얘네는 저가로 정말 딱 필요한 유닛만 딱 넣어가지고 이게 65,000원. 얘네 이제 최소한의 유닛으로 그냥 그 딱 필요한 부품들 안에 넣은 다음에 그냥 최경량 그리고 초소형으로 그냥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유닛들 뭐 아니면 뭐 얘처럼 지금 노이즈 게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유닛으로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빈티지스럽게 좀 더 뭐 추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간계에서 뭐 유닛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작가가 추가를 한 거지. 이렇게 그 뭐 오버되는 것도 없고 네네네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없고 불필요한 거는 다 뺀 느낌이죠. 그냥 완전히 핵심을 제대로 찌르고 있고 핵심을 알고 있어요. 딱 디스토션 딱 난 디스토션이다. 예. 뭐 드라이브나 드라이브다. 뭐 이런 것만 딱 자기 것만. 예. 그러니까 애들이 페달이 종류가 다 나눠 놓은 거야. 예. 이거 됐는데 이게 되다 이게 아니라 다 각자의 페달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다 사면 와 재밌겠다요 그것도. 자사 진짜 탭댄스지. 예, 완전히 그거야말로 탭댄스죠. 네. 그래서 사운드 되게 좋네요. 노이즈는 진짜 없네. 진짜 아예 계속 켜놓고 있어.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장난 아니죠. 이게 이거 하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드라이브 키면 공연장에서 막 누구 소리야? 막 이러고 엔지니어들이 막.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평 주시죠. 65,000원으로 만나는 클래식 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가 아플 땐 블랙티스를 연주하세요. 와!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우. 아우. 여기까지만 쳐야지. 더 이상 치면 안 예뻐요. 여기까지. 이 노래구나 알 때까지. 아 네. 자, 그럼 한 주 점수 드릴게요. 누가 점수 써놨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예, 그러니까 몇 대 몇? 9점. 얘네 진짜 큰일 났네. 사람들을 이런 신생 메이커 이렇게 뭐 무오디오나 뭐 이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 저 탐스라인이나 뭐. 네. 다 잘 만드는 거 같아. 다. 예. 못 만든 거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리뷰 한번 해보게. 특히나 또 그 부티크 이펙트나 이런 애들은 그 종류별로 이게 호불호가 되게 극명히 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미니 페달 초소형 미니 페달 애들은 다 거기야. 예. 근데 그게 요즘에는 다 상향 조절이 돼서 사운드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그 대학교 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요? 나눌 수가 없어. 그 등급이 다 1등급이야. 아. 뭘 떨어지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선발
방식을 채택해야 돼요. 뭐 이쁘대든지. 갑자기? 예, 이쁘대든지 막 불이 확 들어온대든지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아, 불이 확 들어. 아, 노이즈가 없다든지. 노이즈가 없다든지 어. 이렇게 해야지.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기능만으로는 어. 선별해낼 능력도 없고 우리가 점수를 주는 것조차도 어, 좀 그러네요. 미안해요. 그 계속 자, 그 뚜렷한 한 가지. 어, 예. 아, 그건 이제 인간사에도 네. 적용이 되는 아주 예, 멋있는 그,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점수를 더 준다 그러는데 뭐 이펙트가 봉사활동을 하러 댕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진지하게 가시네. 그냥 우리 저기 썬데이 기어타임즈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시면 그냥 아, 왜요? 사세요. 아, 왜요? 얘 봉사활동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어, 뭐 어디로 가? 뭐 치과로 가? 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네, 되게 진지하게 하는 얘긴데.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다음 주에 또 멋진 기어 찾아뵐 건데요. 아, 우리가 간간이 이제 멀티를 하잖아요. 예. 네. 그 멀티도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버즈비 TV 이렇게 하다가 썬데이 타임 멀티 나오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만큼 우리 노력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